짱공유 박준혜님의 체험실화입니다. 버섯 종균작업장 1부. 어째 이야기가 제 인생사 이야기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려. 학원 이야기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삼수하고 마지못해 대학에 갔습니다. 허나 적응 불능. 제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영 다른 학과에 오다 보니 당최 적응이 안 되더군요. 이래서는 미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이참에 대학을 옮기려고 준비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고향과는 먼 거리에 있는 대학에 다시 들어갔죠. 3학년 편입이었어요. 물론 이때쯤엔 벌써 군에는 다녀왔고요. 사실 대학교 1학년하고 군에 갔다 와서 이제 머리가 좀 굵어지고 철 좀 들었더니 인생의 묘미와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큰맘 먹고 군대 시절에 익혔던 깡따구 기질을 조금 연장시켰습니다. 저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동네에서 근무했습니다. 졸 빡세게요. 뭐 누구나 군대 가면 빡세게 훈련 받겠지만. 그렇게 개기다가 사회로 알비백 하고는 어느덧 거식이 조금 굵은 놈이 돼버린 거죠. 대학의 그 즐거운 묘미는 즐겨보지 못했고 이리저리 쓸려갔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또 한편의 이야기가 이때쯤에 시작됩니다. 고향을 등지고 전 대학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당한 카리스마가 있었던 거로 3학년 편입생 주제에 과 대표라는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철들고 공부 좀 했더니 뭐 비록 편입시험이었지만 그해 편입시험 친 사람들 중에 수석을 먹었더랬습니다. 뭐 학과장의 추천도 있었고 제가 삼수에 군에도 다녀오고 편입 준비하느라 1년을 구웠더니 나이도 한두 살 많고 뭐 그러다 보니 이상하게 애들이 절 무지 잘 따라주고 4학년은 취업 준비에 정신이 없을 것이고 해서 과대가 3학년인 제가 돼버렸네요. 사실 비리는 아니지만 모종의 어떤 사건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떠맡게 된 거지만요. 1년 동안 무지 바빴습니다. 학교 행사 준비에 우리과 운영이랑 과 행사 준비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자, 이쯤 되면 항시 왼팔 오른팔이 등장하죠. 저보다 두 살 적은 같은 학년의 임장사와 쌈바꾸시라는 녀석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놈들은 지금도 연락하고 잘 지내고 있는 멋진 녀석들이죠. 임장사는 순수한 오리지널 촌놈인데요. 절대로 욕은 아닙니다. 이놈이 힘 하나는 장사 소리 들을 정도로 억수로 세답니다. 정말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요. 그리고 거시기 크기가 말과 비슷하다고 해서 소위 임장사라는 통칭으로 불리우던 순수한 국보급 총각이었었죠. 그리고 제가 제일 아끼는 동생 쌈바꾼. 쌈박하다 하는 표현 아시죠? 국어사전을 빌리자면 잘 드는 칼에 싹둑 잘려지는 모형을 삼박하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뜻이 조금 변하여 아주 명쾌하고 시원시원스럽고 세련된 모습을 삼박하다고 한다. 칼에 삼박하고 잘리듯 무슨 일을 뭐 한다 뭐 그런 표현이죠. 즉 길 가다가 섹시한 아가씨나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으면 지 혼자서 오 쌈박군! 이라고 말합니다. 쌈박하다와 영어의 구사의 합성어죠. 즉 쌈박하고 굿이라는 표현인데 이 녀석이 하도 쌈박굿 쌈박굿을 입에 달고 사는지라 애칭이 쌈박굿이 돼버린 녀석이죠. 요 두 녀석이 1년 내내 저를 보필하느라 주야로 애를 먹은 녀석들입니다. 저희 대학교에서 특히 우리 과의 위치는 바로 산 아래 신축 건물입니다. 증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세탁한 건물입죠. 기숙사도 구동과 신동이 있는데 저는 신동의 배정을 받았습니다. 제 방보다 시설이 더 좋아요. 뜨거운 물 콸콸 나오지, 에어컨 빵빵, 히터 빵빵.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공간이죠. 그리고 제 방은 그야말로 우리과 학생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이자 토론장이자 방석집입니다. 허구한 날 술판에 소주와 족발이 끊이질 않던 그런 곳이죠. 제가 카리스마가 한 카리스마 했으므로 제 방을 거쳐가지 않은 우리과 학생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물론 여학생은 빼고요. 또 제가 잔머리의 아인슈타인급 레벨이라
가히 천하무적 유아 독전에 활보를 했더랬죠. 3학년 편입해도 그때 대부분 군 마치고 복학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처음엔 다들 서먹했는데요. 조금 지나니까 다 친구 같고 그랬죠. 이래서는 안 되긴 하지만 특히 과 운영비 삥땡하는데 도 같아서 서먹한 친구들에게는 약간의 돈질과 술질로 회유 정책을 썼고요. 그것도 통하지 않는 녀석들은 기가 막힌 시험 자료를 슬쩍 유포해서 환심을 조종한 다음 녀석이 미끼를 물어볼면 그냥 잽싸게 챔질해서 그렇게 걷어올리면 제 손바닥 안에서 파닥이는 한 마리의 애처로운 물개기 신세가 돼버리죠. 이렇게 많은 학우들을 넉넉하는데 온종일을 허비하다 보면 그렇게 재밌는 놀이도 없습니다. 저는 손 하나 까딱이지 않고서 말로써 조지죠. 그럼 다 해결되어 있더랍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관할하는 것 중에 골치 아픈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하필 저희 과 뒷산과 농과 애들이 심어놓은 인삼이랑 버섯 종균이 있어서 이걸 우리 과에서 맡아서 보호 중이었거든요. 주변에 일반인이 슬쩍 가져가지 않을까 등등 저를 포함한 몇 명의 멤버들이 항상 감시 감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과 건물로 진입하기 전에 왼쪽 길로 돌아가면 버섯 종균을 키우는 비닐하우스가 있었고 참나무인가 무슨 나무인가 구멍을 뚫고서 거기에 버섯 종균을 기계로 슝슝 박아넣습니다. 참나무의 드릴로 구멍을 송송 뚫어놓고는 기계에 버섯 종균을 담은 피트병 같은 것을 꼽습니다. 그리고 에어건을 연결해서 공기 앞으로 구멍에다가 버섯 종균을 싸서 밀어넣는 장소가 있었죠. 제가 입학 전에 편입시험치로 들락거릴 때 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인가 늘 그렇듯이 제 기숙사 방에서 족발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사감쌤도 저희 방은 포기한 듯 아이놈아들아 조용히 못 그래 라고 한마디만 던져놓고는 가시죠. 사실 기숙사에 4학년도 있어서 눈치가 좀 보이는데요. 그때쯤이면 워낙 정신없는 상태라 관심 밖이었습니다. 한참을 분위기가 사는데 1학년 학생 한 명이 들어옵니다. 형들 도서관에서 나오는데 버섯 종균 하우스 쪽에서 막 불빛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라카노 저 소리? 그카마 도둑놈입니까? 버섯 종균이 상당히 비쌌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아니다. 농과 애들 아이가 혹시? 그때 시각이 한 밤 10시 정도였었죠. 미친나. 이 시간에 가들이 거기 왜 가노? 빨리 한번 가보자. 저와 쌈바꿋, 그러니까 저의 오른팔, 3학년 팩션의 사단에서 참모장 역할, 그리고 임장사, 저의 왼팔, 3학년 팩션의 사단에서 돌격대장 역할, 김신복, 제가 1학년 중에서 고르고 골라 스파이 교육을 시켜 비밀리에 잠입시킨 스파이입니다. 저의 눈과 귀가 되어 1학년의 모든 대소사를 감시 및 도청해서 저에게 보고하는 신복 입죠. 이 녀석이 1차로 불빛을 본 녀석입니다. 1학년생 피악션의 사단에서 중앙정보부장 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뽀빠이, 제 사단 중에서는 연대장 직급을 맡은 녀석입니다. 2학년 과대입니다. 저와 김신복, 뽀빠이는 기숙사생이고 쌈바꿋과 임장사는 통학생이었습니다. 우리 사단 핵심 멤버 5명이 출동했습니다. 어둠을 방패삼아 조심스럽게 서로 수신원을 주고받으며 최대한 소음을 억제한 채 접근했습니다. 기숙사에서 불과 5분 거리라 일단 빠른 걸음으로 목표 지점까지 접근 후 각자 주변 탐색을 실시했습니다. 형, 저쪽에 저거! 김신복이 무엇을 본 듯 한 방향으로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모두들 눈이 그쪽으로 쏠립니다. 저게 무엇이더냐? 사람인가? 현재 위치가 목표 지점에서 불과 70에서 80m 정도 됐습니다. 보이는 것이 불빛이 아니라 흰색의 무엇입니다. 사실 캄캄한 밤이었지만 그때 테니스장에서 서치라이트를 온 해놓은 상태라 그 불빛 때문에 어렴풋하게 보인 겁니다. 울 대학교에 야간에서까지 테니스 치는 중독 증세 놈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게 손전등 불빛은 아니고 워낙 흰색이다 보니 불빛처럼 보인 것이었습니다. 일단 하얀색의 천조가리 같은 것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네 명은 숨을 죽이고 한동안 주시했는데 그 하얀색이 버섯종균 비닐하우스와 버섯종균 삽입하는 작업장 사이를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엔 마치 비닐하우스에서 뭔가를 꺼내 작업장 쪽으로 옮기는 듯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일단 돌격 쪽으로 가닥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앞쪽에 포진해 있으므로 저놈이 도망갈 일은 없다. 뒤쪽은 경사가 너무 심해서 올라가더라도 한참 허둥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달려간다면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땅이 험하다는 가정하에 한 20초에서 30초 정도면 될 것 같다. 캄캄한 밤이라서 속력을 제대로 내지 못할 것이므로 먼저 임장사와 뽀빠이가 선두에 서서 고함을 지르며 돌격한다. 뒤에 김신복과 내가 손전등을 켜고 앞길을 비추어 엄호해주며 따라붙는다. 쌈바꽃은 후미를 지키며 만에 하나 저놈이 포위를 뚫고 탈출을 감행할 시 후미에서 놈을 포획한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공격조가 앞으로 나서며 심호흡을 합니다. 김신복과 전 손전등의 온 스위치에 엄지손가락을 지그시 얹어놓았으며 신호를 기다립니다. 돌격 명령이 떨어지자 일순간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임장사가 뛰어나가는 앞길에 손전등을 비추어 유도해줍니다. 김신복은 뽀빠이를 엄호해주며 전진합니다. 야, 이 멍멍이 새끼야! 임장사의 중후한 사자후가 어둠을 뚫고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후다닥! 요란한 다람쥐 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손전등 불빛을 바라보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못했습니다. 길이 몹시 험했으므로 우왕좌왕 뛰는데 저 소리! 뽀빠이의 놀람 섞인 외침이 들려옵니다. 그제서야 전방을 보니 하얀색 긴 치마 같은 것을 입은 사람이 뒷 언덕을 기어오르는데요. 뭐랄까 마치 위에서 누가 끌어당겨주듯 쭉 뒷산을 타고 위로. 저거 뭐고? 저 사람 맞는데요? 여자 같은데? 치마 입었더만. 뽀빠이가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목격했습니다. 저쪽으로 오케저리 올라갔노? 우리는 어리둥절한 채 그 하얀 치마 입은 여자가 사라진 쪽을 보았습니다. 김신복이 올라가려고 몇 번을 시도해보다 고개를 흔듭니다. 와, 정말 빠르다. 저길 어떻게 올라갔노? 야야, 없어진 거 없나 살펴보자. 저는 애들을 재촉하며 비닐하우스랑 작업장을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사람이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 늘 학과장한테 말해야겠다. 온별 미친년이. 우리는 황당한 마음을 가지며 상황 종료를 선언하고 철수 준비를 했습니다. 후레쉬로 악기를 비추며 종균장을 내려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뭔가 개운치 못한 그런 기분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게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섯 명이 모두 동시에 뒤로 돌아보는데요. 쓰벌. 그 하얀 치마 여자가 우리 쪽을 가만히 노려보는 듯이 서 있는데 소름이 확 올라오더군요. 제가 소리쳤죠. 야, 네 거기 가만히 있으래. 제가 손전등을 들고 있었기에 정확하게 그쪽을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종균 비닐하우스 뒤쪽으로 스르륵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마구 달렸죠. 막 도착해보니 아무런 흔적도 없고 해서 비닐하우스를 한 바퀴 쭉 돌아보았습니다. 아씨, 팍 어디로 사라졌노? 제가 돌아보는데 아플싸. 이 시아리들 저만치 서서 저를 보고 있습니다. 보니 저 혼자 달려온 겁니다. 이런 배신자 시아리들. 형! 뒤쪽에! 쌈바꽃이 무언가에 놀란 듯 외쳤죠. 제가 뒤쪽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바로 경직이 돼버려서 발을 움직이지도 못하겠더군요. 정말 수전증에 걸린 사람 마냥 팔이 후덜덜 떨리고 그 때문에 손전등 불빛도 같이 떨렸습니다. 그때 손전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바로 손전등을 뒤로 돌려 뒤쪽을 비추었죠. 제 몸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손전등만 옆구리 쪽으로 돌려 뒤쪽을 비추었던 겁니다. 순간 몸을 바로 틀었습니다. 그때 막 비닐하우스 끝자락 쪽으로 휙 사라지는 하얀 치맛자락을 보았습니다. 그때서야 제 머리통이 크로캅의 불꽃 하이킥을 맞은 것처럼 불똥이 튀었습니다. 아씨바 귀신이다. 나는 어처구니 없는 소름이 쫙 돋아나는 생각이 나버렸던 거죠. 임장사와 쌈바꾸시 그제서야 제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야 씨바 귀신이다. 왜 제가 이걸 말해버렸을까요? 제 쪽을 향해 뛰어오던 쌈바꾸과 임장사가 바로 유턴을 하더니 죽어라 내빼고 있더군요. 그 순간 전 뭘 했겠습니까? 밤길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여 못 달린다고요? 저를 잘 뛰더군요. 발에 걸리는 것도 없고 마치 대낮에 100m 달리는 것보다 더 빠르게 뛴 것 같습니다. 벌써 뽀빠이와 김신복은 가로등 불빛 아래까지 도망가 있는 상태였고 뒤이어 임장사와 쌈바꾸시 도착했고 저도 무사히 안착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귀신이고 뭐고 들어오지 않더군요. 이런 개쉐리들, 배신감이 물밀듯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적진 한가운데 대장을 부리고 지들만 살려고 도망을 쳐? 제 방에 와서 뭘 했겠습니까? 일단 소주 조금 남아있는 거 원샷에 비우고 병 세워놓고 쌈바꾸부터 대가리바가 시켰죠. 이 내놈들을 다 대가리바가 시켜놓고 나서야 한숨이 돌더구만요. 그리고 장장 10분 동안 설교 아닌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들 큰일 너무 웃다. 이 대빵이 위험에 처했으면 아래 것들은 이 한 목숨 희생해서 대빵 구할 생각을 안 하고 지들만 살겠다고 도망을 쳐? 제가 무지 화가 나 있는 걸 아는지라 4명도 좀 쫄긴 했지만 금세 원상태로 복구하더군요. 아이고 앵님도 뭐 그런 쪼잔한 거 가지고 화를 이리 내고 그러노? 우리도 많이 놀랐고 아 그때 뭔 생각이 들겠노? 도망치기 바빴지. 아 그러나? 아 그러고 그냥 도대체 뭐고? 이 사람이가 귀신이까? 아이고 햄도 참 요즘 세상에 귀신은 무슨 귀신이고 참말로. 혹 종균 훔치러온 도둑년이면 어떻게 하고? 만 훔쳐가든 지랄을 하든 난 모르겠다. 여하튼 내일 라이바이금을 확인해보자. 그날은 그렇게 쌈바꾸과 임장사는 돌아가고 김신복과 저는 이야기를 좀 더 하다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